소금장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지요. 소금장수는 열심히 소금을 팔아서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하게 키웠답니다. 그런데 다 큰 소금장수 아들은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었어요. 동네 꼬마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웃기만 했지요. 아들은 쌀과 보리도 가릴 줄 몰랐어요. 하나, 둘, 셀 줄도 모르니 셈도 못했지요. 그저 누워서 뒹굴뒹굴거리고 방귀나 뿡뿡뿡 깨어댔답니다. 소금장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얘야, 앞으로 넌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아버지처럼 소금장수가 되고 싶어요. 소금장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내가 소금을 팔 수 있겠느냐?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땅땅 쳤지요. 그까짓 게 뭐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지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소금장수는 아들에게 소금지게를 척 내주었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팔아오너라. 아들은 소금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드문드문 밭 가는 농부와 소밖에 보이질 않네요. 사람이 좀 많은 곳에 가야 하는데. 아들은 사람들을 찾아 꼬불꼬불 고갯길을 넘었답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들은 반가워서 냉큼 달려가 소리쳤지요. 소금 사세요! 빛깔 좋은 소금 사세요! 그러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냈답니다. 광산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소금을 팔러 와.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지 못해. 아들은 광부에게 쫓겨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금장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푹푹 한숨밖에 안 나왔답니다. 퓨, 얘야, 다음에는 일을 도와주렴. 네가 땅을 같이 파주는 거야. 그럼 고마워서라도 소금을 사줄 게 아니냐. 아들은 손뼉을 쫙 쳤어요. 아하, 그렇군요. 이튿날 아들은 소금을 팔러 부랴부랴 이웃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하는 것이었지요. 얼른 가서 도와줘야지. 땅을 파주면 고마워할 거야. 아들은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남의 혼인 잔치를 망치려고 하는 게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놈, 혼 좀 나봐라. 어이쿠, 왜 이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집으로 쏜살같이 도망쳤지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화를 버럭 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에이, 진짜. 얘야, 그럴 때는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며 춤을 춰줘야지. 다음 날 아들이 간 곳은 불이 난 집이었답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물을 길어 나르는데 갑자기 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지 뭐예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경사났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었지요. 그때 울고 있던 집주인이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런 이 못된 놈, 집이 불타는데 놀리고 있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들은 흠씬 두들겨 맞고 쩔뚝쩔뚝 집으로 돌아왔지요. 소금 장수는 답답해서 가슴을 쿵쿵 쳤답니다. 아이고, 얘야. 다음에는 물을 끼얹고 나서 소금을 팔아라. 아이고. 다음 날 아들은 산 너머 마을까지 갔답니다. 아유, 다리 아파. 좀 쉬었다 가야겠다. 그때 어느 집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래, 아버지가 물을 끼얹은 다음에 소금을 팔라고 했지. 아들은 재빨리 물 한 동이를 떠서 성큼성큼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당에는 두 사람이 티격태격 싸우는 중이었어요. 아들은 두 사람에게 다짜고짜 물을 끼얹었답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이게 웬 날벼락이람. 홀딱 젖은 두 사람이 아들에게 덤벼들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누군지 모르지만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놈, 거기 서라. 이놈. 아들은 소금도 못 팔고 줄행랑을 쳐야 했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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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아이고, 답답하구나. 소금 장수가 가슴을 쾅쾅 치며 또다시 차근차근 말해주었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우선 말려야지. 그런 다음에 소금을 팔아보렴.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아, 그렇구나. 참 쉽네요. 내일은 꼭 소금을 팔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들판을 걸어갈 때였어요. 황소 두 마리가 킁킁 콧김을 내뿜으면서 서로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지 뭐예요. 아들은 이때다 싶어 황소들에게 다가갔어요. 황소들아, 싸우면 안 돼. 그만 싸워. 아들은 황소 사이에 끼어서 두 팔을 휘휘 저었답니다. 그 순간 황소들이 뿔을 치켜들고 서로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아들은 커다란 황소뿔에 들이받쳐 하늘로 슝 솟았다가 땅으로 털퍼덕. 에구, 에구, 사람 살려. 황소들이 씩씩거리며 계속 덤벼들었답니다. 아들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도망치면서도 아버지 탓만 하지 뭐예요. 에이, 진짜 아버지 말씀은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은 아들은 앞으로는 소금을 잘 팔 수 있을까요? 두 친구의 새끼줄. 옛날 어느 산골에 형제보다 가까운 두 사내아이가 있었답니다. 장손아, 나무하러 가자. 막손이가 부르면 장손이는 얼른 뛰어나와 함께 나무를 하러 가고, 막손아, 냇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장손이가 부르면 막손이가 쪼르르 뛰어오고, 장손이와 막손이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언제나 꼭 붙어 다녔답니다. 장손이와 막손이는 매우 가난했지만 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너덜너덜한 집신을 신고도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누덕누덕 해진 옷을 입고도 하하호호 웃고 다녔지요. 둘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웠거든요. 하루는 장손이가 막손이네 집으로 다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막손아, 너희 집에 쌀 좀 있니? 쌀이 떨어져서 어린 동생들이 굶고 있지 뭐니. 잠깐만 기다려봐. 막손이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열어보았답니다. 이런, 우리 집에도 쌀이 한 톨도 없네.
둘의 처지가 딱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두 친구는 서로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팠지요. 잠시 생각에 잠기던 장손이가 말했어요. 막소나, 우리 함께 머슴살이라도 할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돈을 벌어 쌀도 사고 보리도 사자. 다음 날, 둘은 고개 넘어 대감마님 집으로 갔어요. 대감마님, 3년 동안만 머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감마님은 씩씩한 두 친구가 마음에 들었지요. 허허허,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아라. 다음 날부터 두 친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쓱쓱 싹싹 마당을 쓸고 부글부글 쇠죽도 끓였답니다. 또 뚝딱뚝딱 나무도 한짐 해오고 빙글빙글 새끼도 꼬아 집신도 삼았지요. 힘들지만 일 한 품삯으로 가족들이 굶지 않으니 정말 좋다. 장손이가 논일을 하면 쌀알이 송알송알, 막손이가 과수원 일을 하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대감마님은 두 친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허허허허, 둘 다 씩씩하고 부지런하구나. 두 친구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대감의 집 곳간에는 과일과 곡식이 그득그득해졌지요. 어느덧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우와, 내일이면 집으로 가는 날이야. 장손이가 막손이의 두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지요. 막손아, 집에 가면 무얼 할 거야? 농사도 짓고 소도 키워야지. 장손이와 막손이는 신이 나서 대감마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대감마님,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손이와 막손이는 큰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런데 대감마님이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주 가는 새끼줄이 필요하단다. 그걸 좀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내일 날이 밝기 전까지 아주 가는 새끼줄을 꼬아놓도록 해라. 대감마님의 방에서 나온 막손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막손이는 마구 툴툴댔어요. 내일이면 머슴살이도 끝나는데 끝까지 일을 시키다니. 난 새끼줄 꼬지 않을 거야. 막손아, 그러지 말고 같이 꼬자. 마지막으로 잘 일을 마무리하고 가야지. 장손이가 살살 달랬지만 막손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장손이는 호롱불 옆에서 새끼를 꼬았어요. 대감마님이 시키신 마지막 일이니 정성껏 꼬아야지. 꾸벅꾸벅 졸다가도 벌떡 깨어나 두 손으로 새끼를 비비 꼬았답니다. 아주 가는 새끼줄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가늘게, 가늘게, 더 가늘게. 장손이는 새끼줄을 꼬다가 해가 뜰 무렵에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막손이는 밖에서 신나게 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손이는 새끼줄을 다 꼬고 잠들어 있었지요. 그제야 막손이는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대감마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내일 혼나면 어떡하지? 에이, 대충이라도 새끼줄을 꼬아놓자. 막손이는 얼기설기 새끼줄을 대충 꼬고는 얼른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날이 밝자 장손이와 막손이는 새끼줄을 들고 대감마님을 찾아갔어요. 대감마님, 말씀하신 새끼줄을 꼬아왔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 새끼줄을 들고 이리로 따라오너라. 대감마님은 두 친구를 곳간으로 데려갔어요. 대감마님은 커다란 궤를 활짝 열었지요. 궤 안에는 엽전이 가득가득 들어있었답니다.
두 친구는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우와! 밤새 꼬운 새끼줄에 엽전을 마음껏 꿰어가거라. 그것이 너희의 품삯이니라. 장손이는 가는 새끼줄에 엽전을 꿰어요. 짤랑짤랑 엽전이 잘도 꿰어졌지요. 하지만 막손이는 낑낑대며 꿰려 했지만 새끼줄이 굵어서 엽전이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에 게으름을 피워서 용두사미가 되었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 장손이가 새끼줄에 엽전을 얼마나 꿰었냐고요? 엽전 꾸러미가 너무 무거워서 나귀 등에 실어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막손이 손에는 엽전 한 잎이 달랑 들려 있었지요. 장손이가 막손이의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내가 반을 나누어 줄게. 우린 친구잖아. 대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사는 거야. 장손이와 막손이는 마주보면서 서로 활짝 웃었답니다.